발매 전부터 좀 궁금했죠. 킵초게 형님께서 참여를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신발일까? 그래도 이 형님께서 레이싱화는 좀 많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트레이닝화까지 좀 개발에 참여하셨다니까 좀 궁금해지는 거죠. 그러면서 언제 발매되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나이키 코리아에서 갑자기 발매를 했죠. 갑자기 발매를 해서 수요일날 발매를 했고 바로 구매를 해서 조금 발매 일정은 좀 의외이긴 했습니다.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미국에서는 특히나 11월 1일날 발매를 한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조금 예상외로 빨리 나온 원래는 이렇게 빨리 리뷰를 하지 않는데 약간 좀 월드 프리미어로 신어본 느낌이라서 조금 구독자님들이나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빨리 한번 찍어서 올려보고요. 오늘 언박싱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일단 이 신발이 한국에 유달리 빨리 나왔어요. 줌플라이 6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고 일단 이 신발은 원래는 모양도 보면 알겠지만 베이퍼플라이 3를 요걸로 훈련해라 라는 그런 트레이닝용 신발이고 가격은 20만 9천원이죠. 몇 가지 특징들이 있을 텐데 일단 외관, 그 냄새 다 괜찮은 것 같네. 생각보다 뒷굽이 높은 게 딱 보이고 가피는 안쪽에 어떤 메쉬가 돼 있고 겉에 얇게 뭔가 얇은 그 나일론 막 같은 게 하나 있는 느낌이고 디자인은 이렇게 돼 있고 끈이 조금 이제 급을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나이키 러닝화들이 끈이 격자형 끈이 많이 있는데 얘는 그런 끈은 아니고 안쪽 마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. 앞쪽에 이 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. 베이퍼플라이 3랑 특징이랄 수 있는 거는 이 힐 컵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. 힐컵이 지지가 좀 많이 돼 있고 이쪽에 이런 쉐입도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복숭아뼈가 많이 안 걸리겠다라는 느낌이 딱 나는 그런 힐 쪽의 디자인이 되겠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마감을 뒤쪽에도 해줬다. 일단 위쪽 가피랑 끈이랑 보면 이런 느낌이 나고 그리고 미드솔을 보면은 일단 이 미드솔은 세 가지 레이어로 섞여져 있는데 맨 뒤에가 아마 42mm일 거고 앞에가 34mm예요. 그래서 8mm 힐드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주요 특징입니다. 8mm 힐드랍은 나이키에서도 많이 쓰고 아디다스에서 많이 쓰는 그런 드랍이죠. 전작에서 좀 부족했던 게 미드솔이 앞쪽에 전족부 쪽에 미드솔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코멘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. 이런 마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베이퍼플라이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나고 그리고 특히 이 모양도 어떻게 보면 베이퍼플라이를 빼다 박았다라는 느낌 정도 많이 비슷하고 큰 차이점은 이 겉표면에 나일론처럼 한 겹이 있다는 게 베이퍼플라이랑 차이일 것 같고 그게 이제 트레이너로서 슈퍼 트레이너 혹은 뭐 트레이너로서의 특징이 될 수 있겠죠. 좀 더 내구성이 있고 그리고 좀 더 오래 신고 많이 신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이지 않을까. 줌 X 폼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죠. 줌 플라이 6. 그러니까 이 밑에 쪽 라인이 딱 분명하게 그어져 있는데 밑에 쪽은 다 줌 X 쿠션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실제 양적으로 봤을 때도 줌 X 쿠션이 확실히 뒤쪽에는 많이 있고 앞쪽에는 약간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밑에 쪽을 보면은 이제 아웃솔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완전 베이퍼플라이 3 같은 느낌을 좀 주고 플라이 플레이트 그러니까 플레이트 자체는 아마 똑같지 않을까 베이퍼플라이 3랑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구성입니다. 접지력은 한번 신어봐야 알 것 같은데 뭐 모양상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드네요. 한 7km 정도 뛰어봤습니다. 트레드밀에서 한 2km 정도 뛰었고 그래서 한 5km 정도 뛰었습니다. 위에 무게를 한번 재보면 사실 놀랐던 점이 무게 때문에 많이 놀랐는데 지금 229g이네요 놀랐던 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이 무게에 상당히 놀랐다. 무게가 슈퍼블라스트보다 가볍습니다. 이게 왜 놀랍냐면 스택 하이트 여기 뒷굽의 높이가 42mm예요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. 아마 나이키 신발들 중에 가장 높은 그런 신발 중에 하나일 텐데 힐드랍은 8mm예요. 앞에는 34mm 쭉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볼 수 있고 이렇게
높은 스택 하이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, 그리고 엄청 얇은 그런 바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, 그리고 이런 보강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230g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많이 놀랬고요.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신발을 조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놀란 점은 바피가 생각보다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괜찮게 보이죠. 괜찮게 보이는데 두 겹으로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. 앞쪽이랑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는 느낌인데, 바깥쪽에 꽤 약간 나일론 한 겹 같은 느낌, 그리고 안쪽에는 조금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면, 약간 이 면이 다 전부 다 처리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, 그래서인지 좀 제가 느꼈을 때는 덥다, 갑갑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그 두 점이 상당히 이 신발의 첫 인상을 주는 그런 점인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한번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, 생각보다 가벼워서 달리는데 그리고 치고 나가는데 크게 부담감은 없더라. 그리고 장거리에 훈련을 할 때도 무게 때문에 제약을 받거나 그러진 않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미드솔이 생각보다 괜찮다. 예전에 전 버전에서는 조금 딱딱하다라는 느낌을 많이들 받으셨을 거예요. 근데 이번 버전은 일단 맨 밑에 줌엑스 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,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선을 따라서 플라이 플레이트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, 이 위에는 이 부분은 EVA 폼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세 레이어가 콜라보돼서 보여주는 이 반발력이랄까, 그리고 탱탱함, 이런 게 상당히 돋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. 그 느낌 자체는 예전 버전보다는 상당히 개선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신발의 목적 자체가 베이퍼플라이 3를 사용하는, 레이싱 때 베이퍼플라이 3를 사용한 사람들에게 훈련화로서 그런 조금이나마 이걸로 훈련하고 그걸로 레이싱해라, 이런 느낌이죠. 그래서 그런 훈련화로서의 그 느낌을 잘 보여주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베이퍼플라이 3보다 좀 더 안정적인데,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뒤쪽 힐 쪽이 상당히 잘 지지해준다.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꽉 눌러야 이렇게 내려갈 정도로, 그리고 여기는 또 딱딱하게 덧대져 있어요. 그래서 발목이 조금 더 베이퍼플라이 같은 레이싱화보다 더 잡아준다라는 거를 일단은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아까 언박싱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 쉐입이 상당히 깊게 이렇게 파져 있어요. 그래서 신었을 때 복숭아뼈의 결림 같은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. 요 부분이 아디다스의 사실은 고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요 부분, 뭐 프로스펙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요 부분이 잘 이렇게 파여져 있어서 복숭아뼈의 위치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결리게 되는데, 그 부분까지 생각한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엄청 대단한 반발력은 아닐 거예요. 근데 탱탱한 느낌을 주는, 딱딱하지 않고 탱탱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이 콜라보레이션이다. 그리고 가피는 조금 답답하다. 그렇지만 좀 가벼워서 트레이닝화로서는 괜찮은 느낌을 주는데, 아, 이 부분 한번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게, 이 무게를 어떻게 줄였냐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, 어쨌든 이 뒤쪽 알파 플라이 모양도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, 베이퍼 플라이도 약간 생겼죠. 뒤쪽을 이렇게 모양을 하면서 이쪽에서 무게를 많이 줄였지 않나. 왜냐하면은 다른 신발들을 보잖아요. 그러면은 뒤쪽 크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. 뒤쪽에도 뭐 네오비스타를 일단 예를 들 텐데, 뒤쪽에 이렇게 빵빵하게 넣어놨어요. 근데 얘는 뒤쪽에는 조금 덜 넣어놨어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체중 감량을 좀 많이 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, 그런 이런 무게 감량을 하면서 나타난 이 신발의 형태가 뛰는데 어떤 영향을 줄지는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더 신어보면서 그거는 알아갈 수 있을 것 같고, 일단 오늘 첫 느낌 사실 괜찮았습니다. 짧게 뛰기도 했고, 페이스는 뭐 5분 30초에서 4분 한 20초까지 빌드업으로 이렇게 뛰었거든요. 뭐 어느 페이스에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. 그 정도 페이스에서는 괜찮았다.
그 정도 한번 말씀드리고, 일단 신발을 구매하실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발볼이 발등이 좀 낮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리고 발볼은 그냥 일반적인 수준인 것 같고, 그리고 길이 자체는 괜찮은 길이었습니다. 사이즈는 정 사이즈를 하면 될 것 같고, 근데 발볼이 막 엄청 넓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평균 발볼인 것 같습니다. 발볼 사이즈는 정 사이즈 딱 맞아요. 제가 260 신는데 이것도 260이고 이쪽 가져오니까 딱 여기가 적당할 것 같고, 얘도 베이퍼플라이 알파플라이처럼 이겠네요. 앞쪽 코에 마지막에 코팅이 이렇게 되어있어요. 그래서 이쪽에 발가락이 닿으면, 발톱이 닿으면은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느낌은 일단 좋지, 당연히 처음 신었으니까. 어쨌든 카본 플레이트가 있는 신발이라서 뭐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, 제가 다른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카본 플레이트가 있지만 레이싱화가 아니라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발목이나 우리 몸에 많이 영향을 주진 않지 않을까. 그러니까 그만큼 쿠션이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신발이 좀 예쁘긴 예쁜 것 같아요. 신으면 이런 느낌인데 뭔가 느낌이 좋은데. 정 사이즈 사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한 가지 또 참고할 점은 코팅된 면이 있어서 여기에 발가락이 끝이 닿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다. 어쨌든 줌플라이 6, 저는 일단은 첫 느낌적으로는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슈퍼블라스트 2를 구매를 못했다, 요걸 사도 될 것 같고, 뭐 미즈 네오비스타가 미심쩍다, 그럼 요걸 사면 될 것 같고, 아디다스에서 쿠션화가 없는 것 같아서 나이키로 돌아왔다, 그럼 얘를 사면 될 것 같고, 나이키에서 좀 괜찮은 훈련을 사고 싶다 하면은 얘를 사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말씀드리고, 착화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, 처음 얘를 신었을 때는 보메로 17을 신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근데 뛸 때는 아니었어요. 뛸 때는 확실히 다른 느낌을 보여줬다. 그런 느낌까지 한번 말씀드립니다. 네.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을 주시고, 사이즈는 정 사이즈다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부지런하게 러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